청감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호 웹툰스쿨의 2010년대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2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만화스쿨 교수이자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화를 그려야 되는 유승진입니다. 그려야 되는 뭐야? 아, 이제는 네, 그만 쉬고. 얼마나 쉬었죠? 1년 반 된 것 같아요. 1년 반이면 아직 더 쉬어야 됩니다. 예. 더 쉬어야 되죠?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궁극의 캐릭터 시간이 매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 첫 인사에서 뭔가 느끼지 못하셨어요? 2010년대의 마지막 녹음이 궁극의 캐릭터라는 사실을 매우 좋았네요. 그러게요. 저 이거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어서 해수로 5년째입니다. 맞나? 어, 그래요? 2017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2016년도 아니에요? 17년이에요. 아, 그래요? 7, 8, 9. 해수로 4년째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이 네 명의 게스트 플러스 고민우 작가님까지 다섯 명 풀 버전으로 모여서 2019년도의 마지막이니까 2010년대 마지막이지 뭘. 그 마지막 녹음을 하는 게 매우 기쁘네요. 권혁주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혁주 작가님은 최근에도 뭐 페북을 통해서 근황을 보고 있는데 이 곳에 사실 파운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워하셨죠. 그러니까 초기까지 권혁주 작가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진짜 우리 VIP죠. 그렇죠. 초창기 멤버들. 우리가 재밌다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들으셨던 지금도 없지만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권혁주 작가님 음성 편지라도 받아올 걸. 아, 아쉽네요. 아니죠. 2020년대를 여는 음성 편지를 받아오시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야 되잖아요. 아, 좋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2019년을 제가 안 받으니까. 대신에 2019년도를 이제 페어웰 하는 음성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양형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웹툰스쿨을 잘 듣고 있는 양형순 작가님입니다. 덴마를 그리신 양형순 작가님입니다. 내가 소개를 해야 돼요, 형? 아, 개인적으로 그 김태원 작가님 팬이어가지고. 아, 그 말 하지 말지. 아, 저도 팬입니다. 네,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푸근해지고. 아, 그럼 네. 웹툰스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코너는 뭡니까? 궁극의 캐릭터. 아, 궁극의 캐릭터. 네, 네, 네. 한동안 쉬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좀 아쉽네요. 네, 네. 덴마의 팬분들도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덴마가 곧 완결이 되거든요. 오, 진짜요? 네. 뭐 아무도 그걸 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완결이 일단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뭐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시해. 댕경대인 저로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너무나 감사한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바쁘신 와중에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남은 덴마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 작가님 사랑해요. 하지 말지. 김태권 작가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덴마가 완결된 직후에 하는 녹음에 걸맞죠. 와. 이게 2019년 12월 12일 날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난 양현순 작가님께서 궁극의 캐릭터를 매우 사랑한다. 김태권 작가님 특히 좋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 들으신 분들은 덴마가 완결된 이후에 요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팬 중에 한 분의 음성 메시지로 시작을 해 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으시겠어요. 아, 저는 누들누들은 당연하지만 사이캐치 때도 팬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뭐죠? 그 정크북 네.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숨어 있는 양현순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되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영광이죠. 영광이고. 깨알 같은 작품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많으세요. 요즘 느끼는 건데 작가님들 중에서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작가들의 작가. 어떤 뜻인가요?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 억수 씨씨 작가님 뭐 이런 거. 고아라 작가. 이런 얘기를 하는 소수를 봤어요. 네. 뭐 이게 오피셜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각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방송은 작가들이 좋아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실속은 없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저희 이종호 웹툰 오늘 뭔가 부정적이신데.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요즘에. 이종호 웹툰 스쿨은요. 잔자라자님, 소심소녀 추잡순이님, 소마에스님, 해방의다님,
하얀자리님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기 후원자들 이름만 부르는 것도 약간 불합리하더라고요. 에피소드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그럼 뭐 후원자가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한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유님께서 오세영 작가 롱터뷰에 1,000원씩 두 번이나 후원하셨어요. 이 중에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우유님. 그리고 홍막님께서 방과후 활동에 3,000 캐시를 후원하셨어요. 제가 꾸준히 듣다 보니까 캐시가 쌓여서 듣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 진짜요? 들으시는구나.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하얀자리님께서 이분이 요즘에 정기 후원을 뿐 아니라 에피소드마다도 후원 폭탄을 막 던지고 계세요. 그러게요. 하얀자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자라자님께서 정규 후원하고 계시면서 또 롱터프 환쟁의 작가님 편에 5,000 캐시를 또 후원하셨어요. 등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밀려있는 에피소드 후원을 제가 다 언급할 시간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근황을 여쭤보기 전에 공식적인 오피셜 어나운스먼트가 좀 많네요. 저기 뭐냐 아이폰으로 저희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기 후원 시스템이 잠시 폐지가 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뭐 시스템 점검 때문에 애플 가이드라인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애플만 아니면은 이번에 후원 엄청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장난 아니었을 텐데 정말. 근데 차 한 대씩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기 후원을 이용하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기 후원 결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팟빵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를 바꾸셔가지고 정기 후원하세요. 자, 국회장님이 이번에 돈 좀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팀플님도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하고 인연이 깊으신 이영욱 변호사 작가님께서 한 가지 홍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 옛날에 이영욱 변호사님 고돌이 고지생일기 만화 그릴 때도 팬이었어요. 그때부터요? 예. 오래된 팬이셨군요. 진짜 오래됐죠. 이분이 이번에 책을 새로 내신답니다.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네.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신답니다. 예예. 웹툰 웹소설 계약서 관련 책을 하나 쓰신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시는 지망생 신인 작가 기성 작가 분들께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무적인 문제들 웹툰스쿨에서 이영원 변호사님 도움으로 많이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갚아야죠. 계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 권한 바뀐 것 같고 일단 이분이 계약 관련 웹툰과 웹소설 관련돼서 조항별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각 조항들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 너무 우물의 담비 같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준비 중이세요.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런데 웹툰과 웹소설 계약서가 많이 필요하시대요. 사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계약서도 좋고 오히려 그런 사례가 얘기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변호사다. 변호사에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나한테 계약서를 보내는 건 법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걸리신다면 이름과 금액 정도 가리셔도 상관없다.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사례로 사용하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법 무섭죠. 무섭죠. 이분 이영욱 변호사님은 저희 그 공정계약 가이드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 사례도 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책이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한 1월 중으로 만화가협회나 콘텐츠진흥원 뭐 이런 데에서 PDF 파일로 풀릴 예정이거든요. 오호. 네.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이영훈 변호사님을 향한 전언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사례들을 그쵸. 모으기가 힘드시다면 그런 사례도 있으니 저희가 이미 모아서 네 공공 연구 자료로 보고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북으로 핸드북 같은 형태로 나온 게 있으니까요. 그죠.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이영욱 변호사님을 향한 전언일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참고하십시오. 네, 네. 좋은 자료네요. 네. 이영욱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영욱 변호사님께 자기 계약서 그리고 그 조항들을 전달해 주실
의인들께서는 YWLEE 영국 리의 약자인 것 같아요. 네. 골뱅이 GAMWOO 감우죠. 감우. 법무법인 이름이죠. 그렇죠. 법무법인 감우에 계시기 때문에 GAMWOO.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YWLEE 골뱅이 GAMWOO 5가 두 개 .net 여기로 보내주시면 이영훈 변호사님께 메일이 갑니다. 많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가, 우리 청취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검증해 볼 수 있겠죠. 이영훈 변호사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던데 큰일 났네. 자, 아니요, 검증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많다라고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영훈 변호사님이 아 뉴스 그래서 얘기했는데 매일 두 개 왔어요. 이러면 이제 서로가 아니지 나 혼자 죄송한 거죠. 많이들 보내주시면 업계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상한 계약들이 많고요. 특히 웹툰은 그나마 좀 표준형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가요? 표준 계약서라는 단어가 업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 말고 네. 어떤 업계 표준이 있고 거길 향해서 좀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 그렇긴 말하자면 한데요. 강호의 돌이죠. 네, 강호의 돌이. 강호의 돌이. 네, 돌이가 있기는 한데요. 표준 계약서라는 거리가 아직 멀다. 표정이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한데 문체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계약서의 기준은 이미 나와 있어요. 2015년에 우선 공평화돼서 나와 있고 개정안도 나와 있는데 네. 업계에서 우리는 표준 계약서 써요라고 할 때 그 표준이라는 기준이 문체부의 표준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낸 표준이에요라는 식으로 혼용을 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는 표준 계약서 써요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그 문체부에서 공개한 표준 계약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분들이 아시기에, 그러니까 지망생분들이나 계약을 하시려는 당사자분들이 아시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계약에 대해서 내 계약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걸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네. 이런 상황들이 네.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영업 변호사님께 많이 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네. 도와주세요. 제가 그 웃기지 않는 얘기지만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계속 그래 주세요. 이게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빵 터집니다. 예, 아니 그 작가 지망하시는 작가님들, 그러니까 작가 지망하시니까 데뷔 준비하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계약서 문제로 괜히 업체한테 내가 이거저거 요구했다가 계약 뒤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계약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야 난 차라리 모를래 날 귀찮게 하지 말아줘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평생 후회하거든요. 예, 진짜로 첫 번째 작품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계약 그 문제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접근할지 요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예예. 그죠? 그 계약에 틀어질까봐 겁난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업계를 위해 옳은 일이니까 선례가 남으니까 같은 주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당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인 작가에게 그러니까 의무를 지어주는 쪽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약간 걱정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나는 이렇게 거지 같은 계약이라도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래버리는 거 또 문제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지 요즘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김태원 작가님은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정말로 그 이상한 계약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평생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저건 진짜 팩트. 예. 그리고 그런 업체랑은 사실은 계약이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여기하고 계약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데 하셔 가지고 다른 곳이랑 계약하시는 게 좋지. 저거 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본인의 계약서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은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남들이 옳다고 하는 계약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어떤 형평성이나 아니면 혹은 뭐 이 업계에 진짜 완전히 누구나가 다 똑같이 표준화된? 그러니까 표준화된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회사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회사에서도 그죠. 내 계약과 저 사람의 계약이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납득하는 계약이 가장 좋은 계약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기준들을 좀 아시려면 홍란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와 이영원 변호사님의 곧 나올 신간을 기대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근데 계약서 특집은 아닌데 오래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네요. 예, 저희 여러분들 궁극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얘기하려고 모였고요. 저희 네 사람의 근황 오랜만에 얘기 나누고 싶지만 바로 이어질 다음 녹음에서 나눠도 될까요? 근황 있으세요? 오랜만에 근황 하죠. 합시다. 이 근황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목소리 순으로 유승진 작가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이종범 작가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근황이 없다. 근황이 있어요. 그 저 있어요? 저희 네, 저희 동네가 싱크홀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러나. 맞아요. 네. 아 맞아.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제 사고가 터졌잖아요. 네네. 네. 그게 저희 집 바로 옆 공원이거든요. 싱크홀이라 하면 갑자기 네. 원인불명으로 땅 일부가 팍 꺼지는 거. 이제 원인불명으로 알았는데 이제 원인이 있죠. 난개발. 난개발. 집안이 약한 데서 계속 공사를 무리한 공사를 감행했고 아, 네. 그럼 바닥이 이제 그 꺼지는 거죠. 지하수 흐르는 인접한 흙들이 공갈방처럼 막 빠져나가다가 이제 쑥 내려앉는 네. 그런데 이제 뭐 와중에 저희 집 인근에 사고도 터졌고 저희 집도 온수 배관이 이번에 그거구나. 새가지고 아 별개인데 그냥 기분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슬픈 근황이 슬프네요. 누수가 됐어? 누수가 돼가지고 방바닥 뜯어내고 아 나 참 나 그래갖고 막 뭐라 그냥 그래요. 그냥 허탈해가지고 멍해요 그냥. 2019년도는 어떤 해였나요? 감기 자주 걸리고 한 5번 걸렸나? 아이고 그냥 네. 슬퍼요. 힘들고 슬프고 아홉 수도 아닌데 왜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홉수 가불하나? 땡겼었네. 내년 좋겠네. 액땜 이런 말도 하시던데. 네네. 그냥 뭐 좋게 진짜 액땜했다 생각하고 2020년 잘해봐야죠. 그럼요. 2020년이 네. 저하고 유승진 작가에게는 아홉수이기 때문에 신나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가불래 썼네요. 내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예. 인간은 이렇게 심플한 동물이지요. 김태원 작가님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저야 뻔하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새로 덧붙은 레퍼토리는 네. 핑크퐁 보는 거 외에 이제 그 아이랑 첫째 애랑 공연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 어린이 음악회 가고 오 이제 나이가 예 어린이 뮤지컬 가고 예 근데 뭐 딱히 제가 재밌는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갔을 때 좋아하니까 좋죠. 뭐 그런 정도? 예. 이제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군요. 예, 저번에 아이 안고 세종문화회관에 공연 보러 가는데 태극기 집회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복잡한 마음입니다. 예. 근데 저, 예. 애가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 2019년도는 김태원 작가님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뭐 재밌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은 재밌으셨군요. 그 유머도 다 성공하고 오 좀 다른 사람들처럼 썰렁한 유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작가님의 저런 면이 참 좋아요. 전 작가님의 저런 면이 가장 좋아요. 양영순 작가님이 자기 객관화 제로인 거죠. 지금 굉장히 뭔가 자기가 올라와 있구나. 네, 올라와 계신 상태구나. 양영순 작가님의 그 좋네, 멘트로 좋네. 시대의 지성인도 자기 객관화에는 실패할 수 있다. 에이 아니 근데 웃기신 성공 사례 많으시잖아요. 그쵸? 수업하시면서 그럼요. 아니 뭐 어차피 다 그냥 다 흘러가면 됩니다. 기억 딱히 안 해요. 또 중요한 건 되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웃겼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네. 홍란지 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올해요? 근황과 더불어 함께. 아 요즘은 펭수가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분 완전 펭수 완전 빠져 계시죠? 완전 빠져 있는데요. 제가 네. 저를 진단해 본 결과 저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좋아한다 해도 막 굿즈 모으고. 막 보러 가고 이 정도의 열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부지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되게 게으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지, 아 좋아 이러면서 그냥 유튜브 정도 네. 살펴보고 나오면은 뭐 연기 대상이나 연예 대상이나 이런데 펭수 나오면은 아 기분 좋고 그 정도지. 저도 요즘 공감하거든요. 네. 제가 덕질의 레벨류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애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열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체력의 문제예요. 늙어서구나. 아, 네, 그런 얘기 아니고 일이 많으시니까요. 아, 네, 네. 2019년도는 어떠셨어요? 2019년이요? 네, 뭐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은 없네요. 2019년이 어땠나. 근데 뭐 후회도 많이 되고 2020년이 훨씬 더 평화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모로 저하고 홍란지 박사님은 여러 가지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튼스쿨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예. 공윤우 작가님의 근황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500원 토끼 여러분들. 500원 토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편집하고 있는 공민우입니다. 예, 좀 계속 만화 그리고 있고요. 네. 500원 토끼 봐주세요. 베스트 도전이 있습니다. 베스트 도전입니다, 여러분. 베스트 도전. 그러니까 2019년 어땠냐고. 2019년은 만화를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어, 가장 충실하네요. 네. 네. 뭐 성과 없었다. 만화는 그렸으나 돈은 벌지 못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김태관 작가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슬픈 소식이네요. 남미도 갔다 왔고. 남미 갔다 오셨죠.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가 그렇거든요. 막.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얀 콩의 네. 음반 탐닉 기적 내 이야기. 베토벤 음악을 어느 때보다 많이 들었. 그렇군요. 그분은 귀도 안 들리는데 하시지 않았느냐. 이분 정말 음악 좋아하시는군요. 껍데기만 와 있어요. 오랜만에 공문을 작가님의 껍데기만. 저는 요즘에 노링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요. 노링턴이 좋다고. 네. 아직도 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뭐 2020년에 네. 노링턴을 많이 들어보시네요. 노링턴으로 올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요. 메인 이벤트가 바로 홍란지 박사님이십니다. 네. 홍란지 박사님께서 가져오신 인물 과연 네.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작가로서 캐릭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통찰 어떤 걸 건질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궁극의 캐릭터 제인 오스틴 편. 네, 오늘 홍란지 박사님 오랜만에 네. 가져오신 이 캐릭터는 누굽니까? 제인 오스틴 작가입니다. 작가 제인 오스틴.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 캐릭터가 아니라 제인 오스틴이라는 한 개인. 네, 한 개인과 그리고 이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의 삶을 다룬 비커밍 제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의 네. 영화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제인 오스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아요.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가져온 원고는 정말 내 거랑은 비교가 돼. 네. 이분 건 요대로 출판하면 그냥 책이 되고요. 아, 아니에요. 이건 네, 제 거는 요대로 그냥 비트에 낭비. 많아요. 네네. 비교가 돼랑 비교가 안 돼랑 둘 다 말이 돼요. 그렇죠. 네.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과연 어떤 얘기입니까? 제인 오스틴. 살짝 제인 오스틴 하면 네. 정말 익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렇죠. 익숙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익숙한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흐름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네. 이제 젠더 관련된 이슈들 네. 그리고 여성 서사들 네. 이거에 관련해서 언제나 다시 듣게 되는 이름이고 근데 정작 그 사람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오늘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로맨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인 오스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현대 로맨스의 전형을 제인 오스틴 작가님께서 완성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요. 네, 현대.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맞을 거야.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로맨스 작품들이 딱 이 플롯 이 모티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맨스를 다룬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약간 금지 플러스 사랑이었거든요. 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예, 예. 사랑은 금지와 뭔가 맞닿아 있고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서사들도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하면서 그것의 결말은 항상 약간 그 당대가 당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에 의해서 어떤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제인 오스틴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던하다. 네. 그리고 현대화돼 있다. 네, 그러니까 로맨스를 보는 독자들이 대부분 해피엔딩을 원해요. 그죠. 어쨌든 막 뭔가 오해가 생기고 뭔가 서브 남주 서브 여주가 등장해서 혹은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뭔가 우리 사랑이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 어떡하지라고 하는 긴장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 둘이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제인 오스틴 작가님은 그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던져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네. 궁극의 캐릭터가 아니라 궁극의 플롯적인 말이긴 하지만 네. 로맨스 웹툰, 현대적인 로맨스 웹툰의 구조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좀 탐닉하다 보면 네, 감각적으로 네. 좀 익힐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틀거리, 네. 틀적인 면에서. 네, 그렇다고 네네. 생각하고 그리고 제인 오스틴 작가님의 그 삶 자체가 약간 제가 그냥 지금의 현대의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밋밋해요. 뭔가 이렇게 삶의 굴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 밋밋하죠. 네. 그 작가 본인의 삶이. 네, 네. 근데 막상 이게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사건은 전혀 없는데 네. 남긴 글이나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보이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긴 글들을 보면 아, 그 밋밋한 삶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격정적이었구나. 그 사회를 굉장히 잘 관찰하고 이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밋밋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안에서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네. 정말 자료를 찾아보면 밋밋함의 끝을 보여주는 위대한 작가들 꽤 은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웃긴 게 그 청강대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뿐 아니라 뭐 작가님 모임을 가보면 나는 작가가 되기엔 너무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가출 한번 안 해보고 공부 좀 하다가 진학해서 데뷔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작가가 되기엔 밋밋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난 오타쿠가 아니야. 뭐 일탈을 안 했어. 뭐 이런 네. 거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인 오스틴도 밋밋했어요. 라는 얘기죠. 아 사실 안 밋밋했다 이건가요? 아, 아니요 뭐 밋밋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대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뭐 지금처럼 활발했던 시기도 아니었고 그죠, 네 뭔가를 학문적으로 탐닉하고 싶다 해도 그럴 수 없었던 시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여성들이 저렇게 밋밋하게 살아갔겠구나 그냥 인생의 가장 최대의 이벤트가 결혼이었겠구나라는 네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밋밋해 보이고 사건은 없는데 네. 남긴 글들 가만 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 밋밋한 데서 밋밋하게 살던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작가님이고요. 네. 그 비커밍 제인 영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비커밍 제인은 2007년에 개봉을 했고요.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배우입니다. 정말 네.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네. 죄송합니다. 앤 선생님. 네.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가 제인 오스틴으로 그 나왔고 그리고 제임스 맥어보이. 저 제임스 맥어보이 아,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충분히 전달되네요. 너무 좋아요. 콜린 퍼스랑 네. 비교하면 콜린 퍼스와 비교하면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콜린 퍼스 대 제임스 맥어보이? 근데 둘 다 하시죠. 둘 다 하고 싶은데 누구 맘대로. 아, 진짜 둘 다 하고 싶어요. 둘 다 소유하고 싶은 건가요? 네, 네. 근데 제임스 맥어보이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콜린 퍼스보다요? 콜린 퍼스는 나이 들어서 놀라운... 조금 더 이 중후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 제임스 맥어보이는 뭔가 있어요. 사람들을 계속 아 나는 별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너 되게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은 되게 나는 하나도 안 잘생겼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소년물에도 주인공 할 것 같고 네. 청년물에도 주인공 할 것 같고 네. 로맨스에서 네, 맞아. 이 제임스 맥어보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촉촉히 젖은 눈빛. 오랜만에 본다 이 뜨거운 홍란지 박사님. 맥어보이와 네. 해서웨이 두 선생님이 나온 이 비커밍 제니언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네. 이게 제인 오스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네. 제인 오스틴의 생애에서 이 사랑에 약간 목매였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인 오스틴이 20살 때 톰 르프로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태생의 남자와 실제로 사랑에 빠졌는데 르프로이? 네. 네. 근데 비커밍 제인에서 제임스 맥어보이가 분한 그 배우가 분한 그 역할이 네. 톰 르프로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역이었어요. 아하. 네. 아 근데 해서베이 선생과 메가보이 선생이 로맨스로 둘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림 좋겠다. 아, 그림 장난 아니죠. 미치지. 아. 그래서 실제 밋밋한 사건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기는 장난 했죠. 아니에요. 근데 아 생각보다는 비커밍 제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밋밋했어요. 지금 선생님 표정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커밍 제인이 그 자리에 교수님 아니 저는 그냥 되는데. 바라보는
대리만족자의 그런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근데 비커밍 제이는 제가 저번에 셰익스피어인 러브 얘기할 때 말씀 한번 드렸지만 비커밍 제이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격정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비커밍 제이는 보고 제인 오스틴의 생애를 또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저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격정적으로 그렸다. 그 당시 삶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워낙 밋밋했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을 관찰하길 좋아했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인 오스틴의 그 로맨스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태를 굉장히 잘 반영했다. 그러니까 사회 그 당시의 중산층 계층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서 캐릭터성이 다 살아 있어요. 모든 작가들이 하고 싶은 작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 그 면을 봤을 때 아, 그 본인의 사랑에 있어서 그냥 감상적인 이런 어떤 주관적인 감상에 그냥 빠져서 아 나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야라는 사람이 못 됐겠구나. 네, 굉장히 이분 자신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서 비커밍 제인에서 격정적인 사랑으로 펼쳐지진 못했겠구나. 이 감독이나 작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궁극의 캐릭터의 실제 인물에 대한 얘기는 롱터뷰처럼 들으시면 되거든요. 제인 오스틴의 생애를 마치 롱터뷰처럼 훑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인 오스틴이라는 한 개인이 갖고 있던 욕망과 두려움과 장애물들과 12단계를 쭉 보게 될 텐데 제가 지금 되게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여성 아티스트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누구죠? 그 로댕의 연인 클로델이라거나 까미유 글로델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 시몬 드 보부아르거나 딱 떠오르는 유명한 여성 여류 뭐 아티스트 하면 다 인생이 롤러코스터거든요. 그렇죠. 그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연구적인 면에서 이 작가의 삶을 보는 건 상당히 흥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커밍 제인 영화 나올 때도 저 영화가 될까? 약간 그게 좀 있었잖아요. 워낙 밋밋하니까. 한번 궁금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 쭉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는지. 제인 오스틴은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어요. 하나같이 유명하죠. 그래서 뭐 첫인상이라는 작품을 가장 먼저 탈고를 했었는데 첫인상? 이 첫인상이라는 작품이 나중에 오만과 편견으로 출간이 돼요. 이 첫인상이 오만과 편견의 초고 같은 겁니까? 초고입니다. 네, 이게 톰 루프로이라는 사람과 사랑하다가 결별한 20살 이후에 초고를 완성했는데 보통 고시기에 쓰면 고쳐 쓰고 싶죠. 아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출간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성이 작가로서 쓴 글들이 출판이 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격정적인 연애를 하다가 병장 때 헤어지고 바로 만화를 그렸거든요. 그 만화를 왜 웃으세요?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 만화가 제인 오스틴은 톰 루프로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철인상을 썼는데 아 죄송해요. 사람들이 무시하네. 그 결이 어땠을까 상상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런 시기에 쓴 작품은 절대로 고치고 싶다고요. 이해 간다는 거지. 네네네. 오마가 편견의 씨앗이 됐잖아요.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걸 출간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아요. 이제는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어떤 명성도 얻게 됐고 약간의 부도 얻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식의 그 명성을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나서는 맨스필드 파크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을 했고 오만과 편견을 출간했고 그리고 또 엠마라고 하는 작품이 출판이 됐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작품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품 아니고 엠마는 원래 이 제인 오스틴이 출간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구상하고 있었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그 왕이 왕가 주변의 모든 그 여성들이 제인 오스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 소설들을. 네. 네. 왕가 쪽 남자들도. 네네네네. 섭정 아저씨. 아,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셔서 왕이 왕세자에게 헌정할 소설을 하나 써달라라고 해서 제인 오스틴이 엠마를 썼다라고 해요. 이 엠마는 뭐 엠마나 오만과 편견이나 이성과 감성은 모두 다 영화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었고 대중화된 작품이고 엠마는 특히 또 1990년대 클루리스라고 하는 알리시아 실버스톤이라는 당대 할리우드의 굉장한 하이틴 스타가 네. 나오는 그 작품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싫은 대사들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성에서 약간 너무, 너무 맞지 않는다 싶은 네네네. 대사가 네네네.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네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뭐 네. 그런 식의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왜 이거 여쭤봤냐면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제인 오스틴 그러면 당연히 유명한 작가지 그리고 뭐 썼어? 그러면은 뭐 썼더라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실제로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 작품을 말씀드리면 네. 그래 맞다 그분이구나 이렇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자꾸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키라 나이틀리 배우가 떠오르고요. 그쵸 오만과 편견에 그래서 그런가?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한국 웹툰 작가 중에 제인 오스틴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인정 작가가 김인정 작가 저는 인정이만 네. 보면 네. 제인 오스틴이 떠올라요. 맞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 인생인데 밋밋해. 인생을 굉장히 깊게 보고 아무튼 네 좋습니다. 이런 네. 걸작을 쓰신 네. 작가님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오만과 편견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분 75년생이시구나 1775년생. 네. 75년생. 아유, 말 터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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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817년 그러니까 42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명성이나 혹은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하셨죠. 그렇죠. 네. 우선 뭐 롱터뷰처럼 생애를 조금 쭉 읊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이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햄프셔주의 목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팔남매. 그 당시에는 네. 평균이죠. 네. 팔남매면. 그렇죠. 근데 신분상 목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중상류층 계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넉넉한 살림이었을 거 아니야라고. 목사의 자녀인데 팔남매 막내요. 네, 네. 그래서 넉넉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 하지만 교구가 좀 작은 편이었고 대형 교회가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워낙에 그 자녀들 수가 많아서 그렇게 네. 넉넉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엠빵을 하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는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라 여자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여성 딸들에게 굉장히 네. 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으셨고 독서에 심취한 뭐 그 제인 같은 경우. 독서하게 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다 써먹어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개방적으로 많이 그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0년대 네. 영국이면 네. 대충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 맞죠? 산업혁명?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네. 이때가 참 그 애매한데 진짜로 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1775년대 제인 오스틴 시대의 영국에 대해서 뭘로 감을 잡으면 좋으냐면은 오만과 편견을 보세요밖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하긴 맞지. 예.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오만과 편견으로 상상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소설이 그거니까요. 그렇죠. 예. 제인 오스틴의 그 집안을 젠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젠트리 시대군요. 네, 젠트리는 영국 중세 후기에서 생긴 중산적인 토지 소유자층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땅 갖고 있으면 짱부자인데 그때는 그냥 중산층 정도. 네, 네, 중산층인데 어쨌든 이 젠트리 계열이 그래도 뭔가 중상층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만과 편견을 보시면은 네네네네. 나오는 딱 그 네, 맞아요. 거니까요. 근데 귀족보다는 아래 계급이어서 항상 그 오만과 편견에서 그 위즐리였나요? 그 귀족 굉장히 그 부유한 그 위즐리 가문에게는 약간 이분들이 가서 그 오만과 편견에 나온 엘리자베스 집에 그 딸들이 모두 다 가서 약간 아,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안부를 네네네. 얘기를 하게 만드는 대충 지금으로 네. 치면 느낌이 젠틀이라 그러면 어떤 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제 전세는 탈출해서 자기 집은 샀어. 근데 강남이나 이런 분당 이런 데 아니고 약간 수도권 바깥이야.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와요. 그 어떤 느낌이 아니 그건 요머니 조금 잘 살고 그건 요머니고요. 아, 그 요머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젠틀리는 강남 정도는 사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분당 그러니까 정도 살고 그러니까 약간 네. 평수가 지방에서 큰 평수 사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큰 소리 치는. 미묘해요. 정말 미묘해요. 네. 그리고 영국 사회는 특히 또 지금까지도 왕족 귀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더 미묘해져요.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의 계급도 경제적 네. 계급과 같이 병존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집안이 내 막내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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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양을 쌓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했는데 막 그림을 열심히 탐닉하거나 글을 열심히 쓰거나 혹은 막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아 오히려 더 크다 그건.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난 피아노를 좀 배웠어요. 회화를 좀 배웠어요. 아, 체르니 100번까지는 교양. 30번 덕후. 네. 약간 그런 식의. 불크밀러는 완전 상덕후.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식의 경향이 있었다라고 너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네. 이제 또 오만과 평교에도 맞아요. 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게 교양이 없고 품위가 없다라고 여겨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께서 굉장히 개방적이셔서 제인 오스틴은 11살부터 습작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우와. 어이구야, 교양이 네. 없는 대로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또 덕후의 길. 네, 팔남매 중에 막내면 부모님이 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냥 또 막내니까 어유 우쭈쭈쭈 하면서 어유 우리 그치. 막내 잘하네. 뭐. 그러면서 예, 네, 그냥 키우셨겠죠. 하지 말하는 거 없고. 네네네.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완전 상놈 중에 상놈이었겠네요. 네. 아니죠. 집착적으로 네. 뭘 하니까. 덕후니까. 일단 그리고 그 집안이 그 중산 영국에서 중간층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상층입니다. 그렇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피가 귀족 집안, 네, 왕족 집안이어야 상류층이고 미들 클래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꽤 그래도 잘 사는 쪽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제인 오스틴은 그러면은 웹소설 작가가 그쵸. 습작 소설을 네,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인터넷에 좀 올리면서 약간 품이 없을 수 품이 없다고 여겨지는 루트를 지금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네네네. 큰 불화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언니 캐산드라와 함께 수도원 기숙학교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았었대요. 근데 이게 당대의 젠트리 여성들 중에서는 드문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요? 네. 2년 정도를 교육받은 게. 네네네. 그리고 저 언니가 생애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캐산드라. 네. 고흐의 동생처럼 고흐와 고흐의 동생처럼 네네네. 제인 오스틴과 제인 오스틴의 언니인 캐산드라가 굉장히 중요한 커센드라. 네네. 중요한 인물인 거죠. 소울메이트 같은. 네. 그리고 젊을 때는 연애. 나이트 홀 궁금하다. 네? 나이트 홀이 궁금해요. 아, 네. 나이트 홀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옛날에 알았는데 찾아볼게요. 네. 역시 김태권 작가님. 역시.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젊을 때는 연애 사업에도 꽤 몰두했다라고 전해진다라고 어딘가에 나왔었는데요. 연애 사업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했지? 아,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연애. 네, 네, 연애나 아니 그 사교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나갔다라는 의미 같아요. 아, 연애 사업이니까 그 네. 그 당대에는 아, 깜짝이야. 네, 어떤 사교 파티 이런 오랜만에 들어보는 고풍스러운 표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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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찾아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기를 좋아했대요. 아 카산드라 오스틴 73년생. 아 그럼 두 살 터울이네요. 73년생이면 뭐 고등학번. 네. 네. 그래서 그 오빠인 헨리가 제인은 춤에 미쳤어요라고 쓴 제인 오스틴이. 네. 제인은 춤에 미쳤어요라고 쓴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래요. 춤에 네. 미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네. 뭔가 이제 원고 빡세게 하고 춤추러 가고 그 기록이 그러니까, 남아 있다는 것도 네. 웃기네요. 네. 생각보다 제인이 뭔가 음침하거나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없는 이런 인물이 아니라 인싸였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소통하기도 좋아하고 관찰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여성이었을 거다라는 온나나 춤추고 막 네. 인싸 춤추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싸는 네. 인싸인데 마음속을 확 여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보자면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 정도의 인물이 제인 오스틴이 가장 닮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쵸. 많이 투영된 캐릭터일 수 있겠네요. 네네. 궁극의 캐릭터와 궁극의 플롯 합작 궁극의 캐롯 제인 오스틴 이번 주는 파트 1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